눈구름 뒤로 더 강력한 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이번 반짝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미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철원 해수온주가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9도까지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보온이 가장 잘 되는 옷차림 챙겨주셔야겠고요. 이번 추위는 화요일인 모레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차츰 풀리겠습니다. 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으로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전까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부산 등 동쪽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마저도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고 내일은 낮 동안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9도, 안동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0도, 광주와 대구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화요일 눈과 비는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요일 눈구름이 물러간 뒤로는 다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